랜텀은 리저널 센터의 비디오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랜텀은 리저널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글로리아 허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서비스로는 IHSS와 RESPIT 서비스가 있습니다. IHSS는 가정 내 지원 서비스로 일반 자원이며 RESPIT은 리저널 센터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RESPIT은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랜텀은 리저널 센터는 이들의 보호자들 역시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메디컬 혜택을 받고 있다면 IHSS, 즉 가정 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HSS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의 개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범위는 가사노동부터 개인관리, 응급처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랜텀은 리저널 센터는 이에 더해 가정 내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의미에서 RESP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고객이 모든 일반 자원을 시도하였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RESPIT 서비스 승인을 고려합니다. 고객에게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중증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이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가족이 응급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의 자기관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더 홍이고요. 저희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에즈라는 11살, 레베카는 10살, 그리고 에프림은 지금 8살 and half입니다. 그리고 3명 다 프랭큰 리지널 센터 클라이언트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리지널 센터 클라이언트가 되었을 때요. 서비스 코디네이터한테 연락해서 RESPIT CARE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RESPIT CARE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오르가나이즈 되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각 아이마다 한 달에 how many hours per kid 다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2명은 RESPIT CARE hour가 더 많아요. 왜냐면 need가 더 많기 때문에 2명은 좀 더 힘든 behavior가 있기 때문에 enhanced RESPIT, behavior RESPIT가 필요했어요.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 어떨 때는 aggression이나 physical aggression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담당이 되었고요. 저 막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작았어요. 왜냐면은 걔는 많이 도움은 필요 없었지만 저도 어차피 브레이크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명이지만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올 수도 있고 각자 따라올 수도 있어요. RESPIT CARE BREAK TIME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저는 혼자 말씀드렸듯이 싱글 마음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학교를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 간 시간에는 학교 전화도 해야 되고 학교 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RESPIT CARE TIME에는 저는 주로 집에서 나가요. 집에 있으면 RESPIT CARE TIME을 쓰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는데, 저는 주로 쇼핑을 하든지 라이브를 가든지 장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왜냐면 엄마들은 많이 외롭고 어떨 때는 같은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RESPIT CARE TIME을 주로 집에서 안 보내고, 만약에 집에서 보낼 때는 꼭 해야 될 일, 서류 정리나 chores 그런 거 할 때도 있지만 주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하고요. 휴가도 보내고 휴식도 보내고, 어떻게 하면은 저한테 휴식이 필요할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있고,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친구 만날 때도 있고요. 처음에 RESPIT CARE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남한테 아이를 맡긴다는 부분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가족을 쓰려고 했어요. 저희 가족, 저 남동생이나 아니면 친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가끔씩 아이들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친척이나 가족보다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비스 코디네이터한테 물어봤더니 several option, agency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서비스 커뮤니티하고 사이가 너무 좋고요. 자주 통화하고 자주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 그 다음 서비스를 줄 수 있을지 서로 같이 join together, working together. 그래서 아주 좋아요. 혹시 regional center 연락하는 부분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꼭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두렵고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Regional Center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센터예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빨리 테스트나 이발유에이션 받음으로써 그 아이들이 도움이 된다면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저처럼 빨리 연락하셔서 서비스 받으세요. 복잡한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가 있는 직업 간호사가 레스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레스핏은 크게 컨버전 레스핏과 에이전시 레스핏으로 나눕니다. 컨버전 레스핏은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고른 뒤 레스핏 회사에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에이전시 레스핏은 회사에서 훈련된 전문가를 통해 레스핏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레스핏 서비스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분들에게 휴식을 드리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랜터먼 리저널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십시오.